행복한 어 부러워. 아. 진짜 영화 각설탕 같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정윤희입니다. 아, 윤희 너무 예쁘다. 얼마나 행복할까? 어, 내가 꿈꾸는 약간 학교 생활이야. 그러니까. 말은 뭐 저의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냥 저에게 힘이 돼주고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뭐 힐링도 시켜주는 그런 친구라서 말이 좋습니다. 윤희가 왜 마더 테레사일까? 기숙사구나. 네. 애기다, 애기. 왜 이렇게 귀엽지? 너무 귀엽지? 네. 젖살 봐요. 아우, 귀여워. 학생 때는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그냥. 지금은 6시 22분. 30분까지 나가야 돼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이야. 이야. 아니 졸린데 아니 졸린데 아니야? 네. 약간 놈놈놈 같다. 약간 놈놈놈 같다. 저는 학교로 치면 전교 회장 같은 목장장을 맡고 있습니다. 말드릴 마더. 약간 대표하는 그렇죠? 이제 또 학생들 대표하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목장조가 있는데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목장장은 365일 매일 나와서 하는 일이고. 쉽지 않다. 365일. 아침에 못 일어나. 솔직하게 피곤한 날이 많기는 한데 아침마다 뭐 말들 볼 생각에 신도 나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데 저는 좋아요. 이제 여기 보이는 똥 진짜 말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사랑해 거. 보이는 똥 걷고 또 톱밥이랑 말이 같이 먹으면 산통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톱밥이랑 건초랑 잘 안 닿게. 네. 그렇게 해줘. 세민 학생은 뭐 목장장 뭐 이런 거 욕심 없어요? 네. 왜 우리 세민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정도의 게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아. 일단 말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알아야 되고 마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도와주는 게 좋아요. 자신 살짝 없는 사람. 네. 쟤네도 알 거야. 어? 알지. 그러니까 윤희가 할 줄면 다 너무 잘한다는 거를. 혜택이 있어요, 목장장에게 주어지는? 그래, 뭐 베네핏 같은 거. 생기부에 그냥 뭐 3학년 때 목장장 활동을 했다. 야, 그 진짜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 사랑하고. 사랑 없이는.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야, 멋있다. 야,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은데 뭐가 또 남았나요? 뭐가 더 남았나? 어, 뭐지? 어, 왜 그러지? 괜찮아. 왜 어머, 불안해, 어머, 무서워한다, 주인을. 왜? 윤희를. 여기 흉추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 약간 어?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어 아픈가 봐. 거기 아픈가 보다. 이렇게 세게 안 해도 이렇게 가라앉아요. 말마다 체형이 다른데 얘는 사람이 앉으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일찍 서로 앉는데 얘는 좀 뒤에가 내려가 있으니까 좀 더 뒤로 앉게 돼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허리가 자주 아파요. 근데 얘는 아파서 사람이 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재활 중이구나. 아, 괜찮아. 마사지 해야 돼. 내가 또 다리가 안 좋다 하거든? 다리 스트레칭 한 번만 해주자. 스트레칭? 어, 어떻게 하지, 말을? 근데 저 보기 쉬워 보이는데 진짜 어려울 거야. 힘도 대단할 거고. 어렵지. 야. 오. 힘 세단 말이야, 말이. 그죠. 다 말 근육이잖아. 아, 그러게. 오, 말 근육. 괜찮아, 불편한가 봐. 저 친구 약간 빌듯이 오는데. 너무 빼지 말고. 살살.
같아. 오늘은 엄마 치료 끝. 근데 이제 저 소리도 이제 익숙해요. 익숙해 저는. 이제. 네, 졸업한 지도 얼마 됐는데 진짜 학생들 같아. 이거 네. 자폐니까 단마비. 단마비? 단마비? 어떤 비용 같은 건가? 와 너무 어려운데? 의학 용어 같은 게 방금 나왔죠. 단마비. 강습 계획서를 쓰고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말로 재활을. 저는 재활승마 지도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승마는 심리적이나 신체적 그런 치료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 재활승마가 ADHD 아동들에게 약물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거의? 이럴 땐 또 영락 없는 소녀야. 그러니까. 알지? 내 저 네, 느낌. 무슨 택배? 간식? 이거 사과. 사과 어디 담았어? 어? 이게 뭐야? 맞아. 당근. 저는 당근 샀어요. 말 주려고. 누가 봐도 말하면 딱 생각나는 게 당근이고 또 말들이 당근도 좋아하고. 저는 아 지금 본인들 간식 시킨 게 아니에요? 아 말 주는 간식. 근데 뭐 거의 용돈 받으면 반 이상은 여기 나가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간식 살 나이인데 사실. 그래 맞아. 진짜 근데 말이 당근 좋아하죠? 아 엄청 좋아하죠. 그죠? 꿀.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이빨이 엄청 세요. 그래요? 아 맛있어. 얘는 럭키 스텝이야. 어? 이게 나랑 되게 잘 맞다. 성격도 순하고 되게 반동도 좋아. 되게 좋아해 서로가. 엠마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말을 타고 거기에 관심이 생겨서 승마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귀여워. 리틀린이. 저 조그만 애기가. 어렸을 때도 잘 탔다. 그러니까요. 부모님께서 항상 태워주시다 보니까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뒀었는데 말이 너무 생각나고 말을 너무 타고 싶고 한 거예요. 이 학교를 와야 좀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승마를 하면서 이 학교로 온 것 같아요. 꼼주 왔어. 잘 나왔나? 귀여워. 아이고. 집에서 받은 사랑을 다 말한테 주는구나. 그러니까. 세팅. 학교에서는 터미널까지 학교 버스로 태워주고 터미널에서 시외 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그러고 보면. 학교 가기 싫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간 일이니까. 크게 될 사람은 무조건 집을 빨리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을 떠나야겠어요. 아니죠, 가정이. 아, 이미 크게 되셨는데. 귀여워. 다 계절로 이름을 지어줬네. 그러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남매가 우애가 좋네, 보니까. 우애가 너무 좋네. 커버 예뻐요. 아, 최고. 각이 살아있어요. 각이. 잠깐. 이거 100%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아니. 평소에도. 아, 진짜로? 아, 이거는 나단이가 좀 반성을 하셔야겠는데. 배웠으니까 파트리샤 어디가 예쁜지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줘. 리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돈된 거를 조금 더 혼돈으로 잘. 진짜 아니잖아. 아, 윤희는 지금 재활승마를 꿈꾸고 있고 오빠도 지금 사실은 장애가 살짝 있어요. 오빠 보면서도 아마 이런 꿈을 꾸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어머나. 합니다. 어머. 너무 착하다 오빠가. 왜 뭉클하지? 그러게. 오빠도 같이 그 초등학교에서도 말을 타고 가는 김에 또 같이 타면은 즐겁고. 아이고 귀여워. 그냥 윤희만 보고 있으면 눈에 하트가. 저는 진짜 대박이다. 너무 배워야겠다.
말을 통해서 재활을 해도 괜찮겠다,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걸 내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재밌다 그죠? 아유 너무 예쁜 가족이다. 행복해 보인다. 산책하는 좋지 뭐. 부모님이 그냥 너무 좋으시겠다. 부모님 자체요. Just in my head. 저희 가족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약간 보물? 보물 같은 그런 존재고 제가 재활 승마를 하게 되면 오빠도 말을 좀 더 태워주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고 싶어요. 예뻐. 착하다. 어 이게 뭐지? 누가? 안녕하세요. 오빠가? 오빠가? 저는 윤희 오빠 정영입니다. 윤희 몸 어디가 그렇게 예쁠까요? 어떡하고? 미소? 윤희야 항상 진심이다. 어떡해. 항상 생각해줘서 고맙고 항상 널 응원할게. 사랑해. 아니 근데 진짜 윤희를 향한 오빠의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이었는데 근데 오빠가 항상 또 응원해주는 거 알고 있고 그냥 평소에도 저런 말 자주 해. 자주 하니까 처음이 아닌 거야 이게. 근데 광희가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아니 물론 뭐 남매끼리도 서로 응원을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다행히 메이크업 지켰어요 지금. 한 번 더 찍어도 괜찮아요. 그쵸? 와타프루프로 잘하고 왔어. 와타프루프. 저는 윤희도 우리 오빠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그래요. 오빠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 많이 응원해서 고맙고 나도 많이 사랑해.